사실 징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곤 합니다. 이전에 제 징조와 관련된 영상들만 봐도 그런데요.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또 그 영상들 지금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.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몸에 이런 게 생기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곧 큰 부자가 된다라든지 정말로 뜻하지 않은 큰 돈이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운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징조들이 곧 다 운입니다. 이러한 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두 번째 책, 이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, 이 책을 통해서 엮어냈으니까요. 제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또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교보문고에 7월달 이달의 신간으로 선정된 만큼 서점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책인입니다. 제가 하단 댓글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. 몸에 흰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 흰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나타내고는 합니다. 왜 동물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비유들 것 같으면은 백호, 그냥 호랑이보다는 백호를 뭔가 더 신성스럽고 어떤 특별한 의미로 여기죠.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상에서도 이 몸에서 어떤 흰털이 길게 나는 현상 자체를 좋게 보고는 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혹시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볼에 길게 이렇게 흰털이 난다라든지 이 팔뚝에 갑자기 이 흰털이 이렇게 길게 나거나 혹은 다른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털이 나게 됐을 때는 뭐야 하면서 뽑지는 마시고요.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? 이게 여러분들의 운의 뿌리가 될지 모르니까요. 확 뽑아버리지 마시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고 이따가 생활하시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뽑지는 마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흰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나는 그 새치라든지 코털 속에 나는 그런 흰털들 그것까지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. 정말 얇고 길게 이렇게 뻗어 나오는 한 가닥의 그런 흰털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, 바로 길몽입니다. 길몽. 길몽 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, 그게 아닙니다. 우선은 이 꿈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길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, 설령 정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서 금덩이를 막 나에게 주는 게 누가 봐도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 금덩이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라든지 꿈속에서요, 그 주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함께 동반이 된다면은 이 꿈 자체는 결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껴지는 그러한 그 느낌, 현상들,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획했던 것들,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이상하게 정말 좋은 꿈들이 막 계속해서 그런 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막 이렇게 주변에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뭐 복권 사는데 안 됐는데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. 이 꿈 자체를 꿨다라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, 좋은 운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. 어이됐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진짜 길몽을 계속 꾸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, 바로 안광이라고 하는 겁니다. 안광, 눈 안자 빛광자, 눈에서 나는 빛인데요, 눈에 안약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. 이게 관상학에서도 어떤 눈에서 안광이 비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막 마치 보석처럼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경우일 때
보통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. 뭐 무조건 다 그게 좋진 않습니다. 약간의 그게 너무 어떤 축축하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음흉한 사람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내가 눈에 막 반짝반짝 하면서 힘도 나고요. 내가 거울로 봐도 눈에서 빛이 나고 어떤 눈이 또렷해지면서 주변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. 이때는 확실히 나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.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뭔가 몸에서부터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. 막 평소에는 조급하고 막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도 내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유로워지면서 말이죠. 주변과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아 이게 뭔가 또 중요한 포인트 혹은 나에게 알려주는 징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거와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. 느낌입니다. 느낌.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. 평소에 맑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 하고는 하실 겁니다. 이 느낌. 왜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아 왠지 저 사람 뭔가 너무 저 사람 보니까 섬뜩해 뭔가 무섭고 불안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. 막 단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풍겨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보니까 섬뜩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. 저도 간혹 그런 사람을 보곤 하는데요. 정말 많지는 않은데 아 저 사람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. 어떤 불길한 기분이 확실히 다가온다. 그런 사람이 지금도 확 머리에 각인될 만큼 그만큼 그런 나쁜 기운이 강력하다라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의 느낌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친구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게 예정이 돼 있다. 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나에게 뭔가 징조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. 혹은 나 말고 나의 가족에게 보여지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상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우리가 그걸 흘려버려서 그렇죠. 흘려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운의 작용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. 그래서 만약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순간 내가 약간 불길한 기분이 든다. 그때는 너무 큰일,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. 그러면 한 번쯤 재고해보시라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. 과감하게 저지르고 또 기회라는 것은 눈앞에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불길한 기분이 들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. 예감이 좋지 않다. 그러면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기회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면 말이죠. 자,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다섯 가지 이야기 드려봤는데 이런 징조하고 노력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왜냐면은 앞에 다섯 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먼저 이렇게 나에게 징조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징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쁜 꿈을 꿨더라도 아 이거는 길몽이야 라고 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. 뭐 어떤 현상 때문에 막 눈에 빛이 나고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좋은 것들을 쌓아가면은 스스로 그렇게 눈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여유로움 역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모든 것을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은 좋은 징조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징조들을 만들어내서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함께 하시라. 뭐 물론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캐치해내는 수동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과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현상들,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죠? 나쁜 일이 따라온다. 호사다마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제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얘기고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.
그만큼 운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사다마라는 것이니까요.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방심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자라고 하면은 정말 어디 뭐 조상복이 크거나 막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. 당연히 큰 부자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운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.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경제적인 여유, 경제적인 자유는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일궈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정도까지는 딱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데 한 100억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라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남 얘기야 라고 하시면은 진짜 남 얘기가 되는 거고요. 뭐 그 정도 한 100억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어 노력을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과 강의, 서적,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제 뒤에도 있는 이 복바라기 액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